자, 우리 이제 관리사무소에서 이제 근무를 하시다 보면 국토교통부나 시도, 그리고 시군구와 관련된 업무가 있는데요. 자,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구분돼서 연결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자, 이쪽 보시면. 우선 행정기관 중에 가장 큰 이제 국토교통부하고 관련된 업무. 이제 두 번째 이제 시도. 시도와 관련된 업무. 그다음에 세 번째 시군구와 관련된 업무. 이 국토부는 이제 우리 이제 자격 시험을 시행하는 곳이죠. 가장 이제 근간이 되고 종합적인 업무를 진행을 합니다. 자, 시도 하면 이제 대표적인 것이 우리 이제 자격증, 그러니까 요 시험, 우리 이제 주택관리사 자격 시험을 주관하는 곳은 국토부고, 시도는 자격증을 증서, 뭐또 합격증서죠. 합격 증서. 그러니까 주택관리사 제도와 관련된 부분이 시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군구와 관련해서는 이제 행위허가, 용도 변경 등의 행위허가 등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물론 이제 세부적인 내용은 교재를 통해서 확인하시겠지만, 이렇게 크게 세 개의 덩어리로 구분하셔서, 해당 행정관청에서 어떤 업무와 연관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이제 국토부인데요. 첫 번째로 하는 것이 주거 실태 조사라는 게 있어요. 주거 실태 조사. 주거 실태 조사. 자, 주거 실태 조사. 주거라는 개념은 지난 시간 말미에서 좀 살펴보셨습니다. 삶의 질뭐 이런 것과 이제 관련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거기 조사 사항에 보시면 뭐세 번째 주거 환경 만족도 및 선호도나 또 거기 보시면 8번에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 현황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요. 그러니까 주거 실태 조사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최저 주거 기준이라는 걸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최저 주거 기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설정 공고를 하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부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거기 이제 39페이지 보시면 유도 주거 기준이라는 게 나오는데, 요 차이는 뭐냐면, 이건 이제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 강행 규정. 그래서 요 기준을 가지고 조사를 하는 거고요. 요거는 요만큼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직은 이제 임의적인 그 유도 주거 기준도 별도로 정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그 39페이지 보시면 중간 부분에 동그라미 3번에 기역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의 주거 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표로서 최저 주거 기준을 설정 공고할 수 있다라는 부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과 관련된 부분 중에 동그라미 4번 보시면 공동주택 관리정보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 이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은 우리 이제 실무적으로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K 아파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에 뭐 회계라든지 뭐 투명성 효율성 제고를 하기 위한 많은 사항 등을 여기에 이제 넣고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학습하셨던 국토부 하면 그렇죠. 중앙 공동주택 관리 분쟁 조정위원회가 있었죠. 중앙 그죠? 그다음에 하자 심사 분쟁 조정위원회도 있어요. 하자를 심사하고 분쟁을 조정하는 하자 심사 분쟁 조정위원회 국토교통부와 관련이 됩니다. 그리고 해당 부분들 특히 이제 하자 심사 분쟁 조정위원회도 이제 하자를 공부를 하실 때좀더 학습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다음에 7번 보시면 우수 관리 단지를 선정한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수 관리 단지.
그래서 이 우수관리단지하고 모범관리단지라는 게 있어요. 표현이 비슷한데 뭐 다 잘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우수 우자 돼 있는 거는 국토부와 관련이 됩니다. 또 이렇게 모범할 때 이렇게 모 이렇게 되는 거는 시도지사와 관련이 돼요. 이렇게 오 돼 있는 거. 그래서 하나는 국토부에서 하는 거고 하나는 시도에서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격시험 시험이기 때문에 이건 뭐 여러분들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2번 보시면 시도지사 관련 업무라고 돼 있어요. 그죠? 시도지사 관련 업무. 시도지사 관련 업무. 자, 이렇게 돼 있고. 제일 먼저 관리계약 준칙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두 번째 시도. 첫 번째 관리계약 준칙. 관리계약을 만드는데 준거가 되는 규칙. 그죠? 시도지사가 만든다. 확인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기수선 계획 조정 교육이라는 걸 해요. 장기수선 계획 조정 교육. 이 조정 교육은 특징이 임의 교육입니다. 임의 교육. 필요하면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관리사무소장님이 이제 이 교육을 많이 받으시죠. 그 다음에 합격증, 자격증 준다.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 주택관리사 자격 관련된 주택관리사 행정처분 하는 데죠. 행정처분. 행정처분을 하는 곳. 그러니까 자격 정지하고 뭐 자격 취소하고 또 주택관리 업자 등의 교육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이제 다시 쓰면 주택관리사 등의 교육이에요. 그래서 이 교육은 주택관리사뿐만 아니고 보호 또 주택관리 업자 다 교육을 받는데 주택관리사 등은 배치되고 나서 1년 이내 또 주택관리 업자도 등록하고 나서 1년 이내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어요. 그 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질권자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7번에 보시면 모범관리단지 아까 말씀드렸죠. 시도지사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시장군수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을 시장 등 뭐 이렇게 해도 이제 줄여 부르기도 하는데 첫 번째가 행위허가입니다. 행위허가. 그래서 행위허가는 뒤에서 이제 별도로 말씀을 드릴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행위허가. 이제 대표적인 게 그런 거죠. 공동주택 거주하고 있는데 옆에 마트가 새로 생겼으니까 담장을 헐고 거기에 쪽문을 낼 거냐 말 거냐 이런 의사결정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 절차를 정한 것이 바로 요 행위 등 허가 등이고 허가 사항이라면 시장한테 이렇게 허가를 받고 해야 되겠죠. 막 하면 안 되니까 이런 내용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관리 방법 결정 및 입주자 대표의 구성 시 신고 통지. 관리 방법 자치 관리로 결정을 하든 위탁 관리로 결정을 하든 입주자 대표의 구성이 됐다 이런 것들에 대한 신고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묶어서 관리하는 공동관리나 나눠서 관리하는 구분관리를 결정을 했다면 이 신고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고 있죠. 자, 여러분들 입주자 대표의 운영교육 이건 학습을 했던 거예요. 그죠?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 등 필요하면 입주자도 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원하면 대한 교육도 시장 등이 실시합니다. 또 내력구조부에 대한 안전 진단도 실시하죠. 그리고 방범 안전교육 또 안전점검. 근데 이제 여기 나오는 부분들이 이제 안전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이제 다섯 번째로 보시면 제가 이제 구분하지 않고 안전 이렇게 된 부분이 많아요. 안전 진단, 안전 점검, 안전 교육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지금 뭐 이렇게 암기하려고 들면 이게 잘 구분이 안 돼요. 여러분들 이제 오늘 이제 요 내용은 이제 10장에 보면 안전 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관리나 하잖아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하면 요 나머지 뒤에 부분이 이제 어떻게 다르다는 걸 알아요. 이렇게 하셔서 정리를 자기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자, 그래서 안전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시군구에는 또 뭐가 있었어요? 그렇죠. 지방 공동주택 관리 분쟁 조정 위원회가 있고요. 요 시장 등과 관련해서 이제 행여가 이런 부분들 쭉 진행을 하는데
이 주택관리업자, 우리 위탁 관리할 때 이제 주택관리업자를 등록을 하잖아요. 이 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뭐 등록 이러한 부분들을 전부 이제 시장 등이 합니다. 그러니까 주택관리사에 대한 부분은 시도지사가 하고 주택관리사의 경우도 일정 경우 이제 행정처분 하잖아요, 그죠? 뭐 주택관리사의 행정처분은 시도지사가. 주택관리 업자에 대한 등록이나 뭐 행정처분, 등록 말소 뭐 이런 것들이죠. 과태료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시장 등이 합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또 배치신고 15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죠. 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관리에 관한 감독. 그래서 이 지자체에서요, 이 시장 등이 감독을 해요. 감독. 그리고 이제 주민들이 사실 이제 입주자 대표회나 관리사무소 관리 주체에 가가지고 이것저것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잘 안 된다 생각하면 시장한테 또 갑니다. 그런 민원에 대해서도 또 조사도 하고 하죠.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이 민원이 이 입주자 등 10분의 3, 10분의 3 이상이 요청을 하면 감사를 실시를 반드시 해야 돼요. 그 이야기는 43페이지 보시면 그 박스 밑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 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한 게 이제 박스가 나와 있고 그 밑에 보시면 이번에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30%죠.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자체의 장에게 입주자 대표이나 그 구성원 관리처 관리사무소장 또는 뭐 이런 업무에 관련해서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면 반드시 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0분의 3이라는 부분도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크게 이제 국토부의 업무, 또 시도의 업무, 그리고 시장 등의 업무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3페이지 나오는 부분이 이제 행위허가 등인데요. 시장 등이 하는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행위허가 등이에요. 조금 까다롭고 어려울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큰 틀을 좀 정리를 한 후에 기억을 하셔야 되고 내용 자체가 조금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조금은 이게 이제 단편적 암기가 아니라 조금은 내용을 조금 이해도 해야 되고 더 중요한 부분은 이게 복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더 이제 이해를 하도록 합니다. 단지 내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나 사용자, 관리주체가 어떤 행위를 하게 되죠. 근데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여럿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제한이 가해지죠.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 시장 등에게 허가 받고 해라. 또 신고 대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일정 경우에 허가 받아야 되는 건 허가 기준이 있고 신고해야 되는 건 신고 기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행위가 제한이 되느냐라는 거죠. 그 행위를 들여다보면 크게 사업계획 용도가 있는데 그 용도 외로 사용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용도를 변경해서 사용을 하려면 일정 기준에 따라 맞춰야 되고 또 용도 변경뿐만이 아니라 증축하거나 개축하거나 대수선을 하겠다. 이건 이제 건축법에 나오는 대수선을 얘기를 합니다. 이런 형태를 하겠다. 또 공동주택을 파손하거나 훼손하거나 철거하겠다. 또 용도를 폐지하겠다. 또 비내력벽을 철거하겠다. 증축하거나 증설하겠다. 뭐 재축하겠다.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이런 행위가 있으면 허가 기준이냐 신고 기준이냐에 따라서 그 기준 절차를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별표로 정해놓고 있죠. 이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요 큰 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먼저 보도록 합니다. 자, 43페이지요. 2번 행위허가 등 자 돼 있고, 1번 행위허가 등의 공동주택의 입주자 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규정된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절차 등에 따라 시장 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행위허가 등이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44페이지요. 규제되는 행위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제 규제되는 행위를 보시면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관리주체가 입자 등 또는 관리주체 하니까 입자 사용자 관리주체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래서 그 각호 어느 하나가 밑에 보시면 1번 공동주택을 용도 외로 쓰는 행위 용도 외 사용 두 번째 증축 개축 대손하는 행위 세 번째 파손 훼손 철거하는 행위 네 번째 용도를 폐지하거나 그 박스 안에 보시면 재축 증축 증설 비내국 철거 행위 이런 행위와 관련해서는 좀 어려워요. 44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이런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위에서 세 번째 줄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정한 그 동의 절차 기준은 어디 있느냐? 45페이지에 보시면 별표 3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셨던 용도 변경에서부터 45페이지 보시면 1번 용도 변경 넘기면 개축, 재축, 대수선 3번에 파손, 철거 4번에 용도 폐지 5번에 비내력벽 철거 또 48페이지 보시면 증축, 증설까지 이 구체적인 기준 절차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내용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이 별표의 내용을 참조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근데 이 별표가 이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지금 제가 이렇게 1번 용도 변경 여기 증축은 여기 나와 있나요? 용도 변경 2번에 이제 개축, 재축, 대수선 3번에 파손 철거 아까 이제 4번에 용도 폐지 또 그 5번에 비내륙벽 철거 6번에 증축 증설 뭐 이렇게 이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어떤 패턴으로 되어 있는지 이 표를 일단 분석하는 방법을 먼저 좀 보도록 합니다. 좀 암기하시기 전에 이 표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하셔야 돼요. 누가 무엇을 어디에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바꿔 얘기하면 입주자가 담장이라고 하는 거를 설치하기 위하여 뭐 예를 들면 파손 철거를 한다든지 이런 뭐 비내력벽을 철거를 한다든지 예를 들면 하기 위해서 어디에 공용 부분인 부대 시설에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되느냐에 대한 표입니다. 자, 그러니까 누가라고 하는 것은 입주자가 하거나 사용자가 하거나 관리주체가 하거나 우리 표현대로 하면 입주자 등과 관리주체 이렇게 돼 있었죠. 또 무엇을 할 거냐의 문제는 요거죠. 요거 요런 행위를 할 거다는 거 아니에요. 요거 요거를 이렇게 행위 제한이라고 그러고 이걸 행위허가 등이라고 하면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걸 다 묶어서 그냥 용도 변경 등을 어디에 할 거냐 라고 할 때 어디에요?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일어나겠죠. 그래서 어디에 할 것이냐 하면 공동주택 단지 내에. 자, 공동주택 단지 내에 하는데 이 단지에 대한 해설을 했었어요. 단지는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복리시설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부대시설에, 복리시설에, 공동주택에 이런 행위를 이 사람들이 하겠다.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 얘기니까. 자, 요렇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아신 후에 그 표를 좀 들여다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구분. 구분, 허가 기준, 신고 기준. 자, 이렇게 돼 있고. 이 구분의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놓고 일 이렇게 돼 있고 가, 나,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가, 나, 다 이렇게 돼 있고 또 이 가, 나, 다 이런 식으로 이제 쭉쭉쭉 돼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가, 나, 다에 대한 해석을 좀 들여다보면 가는 요겁니다. 요거, 요거.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공동주택은 가 이렇게 합니다. 가. 공동주택이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공동주택의 1호가 뭐냐면 용도 변경이면 공동주택의 용도 변경을 하려면 이런 허가 기준을 충족해야 된다라고 할 때 거기도 보시면 동의율만 보면 쭉 내려와서 그 허가 기준의 한 다섯 번째 줄 보시면 뭐 예를 들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런 거죠. 이렇게 표를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나와 다는 뭐냐 이렇게 보니까 나는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그렇죠.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복리시설이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이 있고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걸 구분한 이유는 이거예요. 공동주택은 소유관계가 구분소유라서 이 구분소유의 개념으로 접근했고 이 부대시설이나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은 부대시설이나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은 다 소유관계가 공유라는 점에서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디다 놨냐면 우리 칸에 다의 칸에다 놨어요. 다의 칸에다. 그죠? 다의 칸에. 보시면 다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부대시설,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은 여기에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입주자 공유 아닌 복리시설은 이건 소유관계가 뭔지 모르겠죠. 이건 우리 게 아니에요. 이미 분양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나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가나다가 장소예요. 공동주택에 그런 행위가 일어나느냐 아니면 부대시설의 입주자 공유인 그러니까 소유관계가 공유인 곳에서 이런 행위가 일어나느냐 아니면 소유관계가 없는 곳에서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구분소유인 곳 이건 소유관계가 없는 곳 이거는 공유인 곳에서 일어나는 행위에 대해서 그 동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를 보는 방법을 가지고 이렇게 이해를 하신 다음에 읽어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신고 기준의 경우는 이 허가 기준보다는 좀 경미한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경미한 경우 이렇게 정리가 돼 있고 나머지 내용은 그 표를 좀 참조를 해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부적인 내용은 이제 문제를 푸시면서 이 표를 이제 어떻게 이제 문제로 유용하는지 근데 이 표를 보는 방법은 아셔야 돼요. 제가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 표의 내용대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정리가 잘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푸시면서 이런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행여가 등 되어 있는데 아까 이제 내용 중에 이렇게 쭉 하면서 주택법에 의한 리모델링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리모델링이 안 나와요. 왜? 이건 주택법에 나오는 이야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49페이지에 주택법령상의 리모델링을 보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우리 이제 공동주택관리법이라면 이제 주택법에 의한 리모델링을 지금부터 이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9페이지 나오죠. 주택법령상의 용어의 정의 등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쪽에서 리모델링을 보도록 하죠.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일부 동이나 단지 전체를 대수선하거나 증축하는 행위를 리모델링이라고 해요.
리모델링은 한 집을 뭐 이렇게 뭐 203호 같은 리모델링 했더라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은 그냥 고친 거고 뭐 주택법에서 리모델링이라는 용어를 쓰려면 최소 단위가 한 동입니다. 동. 최소 한 동은 다 해야 리모델링이라 그래요. 대소는 건축법에서 나오는 형태. 보세계 뭐 이런 형태로 한 동을 다 바꿨다. 전체를 다 바꿨다. 단전부죠. 다 바꿨다. 이러면 이제 대소는 형태의 리모델링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통상 보면 이제 늘리지요. 증축 형태의 리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증축 형태의 리모델링을 하려면 무조건 하면 또 문제가 되니까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해야지 이제 증축 형태의 리모델링을 할 수가 있어요. 증축 형태의 리모델링은 면적을 늘릴 수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면적? 면적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통상 100분의 30. 예, 우리가 이제 이 30% 범위 내에서 늘릴 수가 있어요. 근데 면적이 작은, 그러니까 85평방미터, 주거 전용 면적이에요. 평방미터 미만의 경우는 요 면적을 40%까지 늘릴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늘릴 수가 있습니다. 늘릴 수가 있는데 세대 수는 얼마큼 늘릴 수가 있느냐? 요 면적 범위 내에서 이 범위 내에서 세대 수는 100분의 115, 그러니까 15% 범위 내에서 늘릴 수가 있어요. 세대 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0세대다 그럼 1150 이렇게 할 수 있다 그 얘기야. 자, 그러면 이 세대를 늘리는 방법은 크게 이제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수평 중축하는 방법이 있고 옆에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다면 요 옆에 이렇게 늘리는 방법이 있다 그 얘기야.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곳 옆에다가 또 아예 그냥 이쪽에다 별도 동을 이렇게 짓는 방법도 있죠. 별도 동. 별도 동 아니면 그냥 기존에 있던 걸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세대 분할이라 그럽니다. 이렇게 그리고 중요한 수직 증축의 방법이 있어요. 수직 증축. 수직 증축의 경우는 위로 올리는 거라서 많이 못 하고요. 15층 이상은 3개층, 15층 이하는 2개층, 14층 이하는 2개층. 그래서 최고 3개층까지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리모델링에 대한 정의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49페이지 주택법령상의 용어의 정의 등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보시면 리모델링이란 대수선하는 형태 또 이번에 보시면 15년이 경과한 그 면적 범위가 30, 40% 범위 또 세 번째 보시면 세대수는 15% 범위 내에서 이렇게 변화를 갖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허용 요건에 1호에 보시면 기존 층수가 14층 이하는 2개층, 15층 이상은 3개층 한다라는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자, 리모델링 기본 계획은 이 대도시 시장이 한다 그랬죠. 어떤 지역이 전부 리모델링을 하면 뭐 너무 정신없겠죠. 그죠? 대체 수요도 찾기도 어렵고 뭐 예를 분당이나 일산 이런 데서 한꺼번에 리모델링을 다 하겠다. 정신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게끔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이걸 리모델링 기본 계획이라고 해요. 자, 리모델링을 하는 자는 그 밑에 이제 행위자 나오는데 입주자, 사용자, 관리 주체가 할 수도 있고요. 근데 그 1항에도 불구하고 밑에 줄 보시면 리모델링 주택 조합이나 소유자 전원 동의를 받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할 수 있다 그러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보시면 입주자, 사용자, 관리 주체나 입주자 대표회의는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리모델링 주택 조합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50페이지 보시면 이제 허가 기준이 나오는데요. 그 동의 비율 여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번의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나 다번의 입주자 대표회는 전원 100% 동의죠. 근데 나번은 어때요? 거기 보시면 다음 사항이 적혀 있는 결의서에 전체 리모델링 하는 경우에는 구분 소유권의 75%와 각동별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50%. 또 동만 하는 경우는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75% 동의를 받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100%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내용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합니다.
자, 리모델링 주택 조합이 한다. 리모델링 주택 조합이 한다. 그러면 100%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리모델링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동만 하는 방법 있고, 여기 동만 하는 방법 있고, 전체 하는 경우. 예.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자, 리모델링을 한다. 그럼 그 동만 한다. 그러면 아까 보니까 75%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럼 뭐의 75%냐? 세대수의 75%냐, 면적의 75%냐, 이제 이런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수와 면적 동시에, 이걸 우린 AND, 이걸 MIT이라 그러죠. 그래서 세대수라고 할 때 이걸 세대수는 구분소유자. 면적은 의결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시면 동을 한다 그러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75% 이상 돼야지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동을 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전체의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75%를 받아야 돼요. 요거는 그 해당되는 동 받으면 되고, 요거는 전체라니까 전체 받아야 되죠. 그죠? 이렇게 받으면 돼요. 그런데 요거는 반드시 각 동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50%죠. 50% 이상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할 수가 있습니다. 안 되면 그 동은 빼고 해야 돼. 요게 이제 동이 관련된 비율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허용행위를 보시면 공동주택은 단지별 또는 이제 동별로 이렇게 한다는 거 이제 살펴보셨고, 리모델링 한다 그래서 복리설 분양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용만 할 수 있습니다. 이용만 할 수 있고, 또 최상층 상부로 이렇게 옮겨서 복리시설 같은 걸로 또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네 번째 보시면 내력벽은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뜯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입주자 공유 아닌 복리시설 등 돼 있는데, 입주자 공유 아닌 복리시설은 상가 같은 거예요. 이미 공유가 아닌 건 분양을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10년 이상 리모델링을 할 때는 공동주택과 동시에 하고요. 실제 이 공동주택은 10분의 3 혹은 10분의 4였는데 이건 10분의 1밖에 늘리질 않아요. 2번 보시면 10분의 1 범위입니다. 근데 주상복합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생긴 게, 이렇게 주택 돼 있고 이제 상가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10분의 3이고 얘는 10분의 1이면 이게 위에가 더 늘어나니까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안 하고 얘가 늘어나는 면적만큼 늘리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단서에서 나와 있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51페이지 보시면 권리변동 계획이라고 나오는데, 이 권리변동 계획은 뭐냐면, 자, 세대수가 늘어나는 리모델링을 했다면 그 늘어난 세대수 분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권리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권리가 변하죠.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동그라미 2번의 권리변동의 내용에 그 박스 안에 보시면 네 번째 보시면 조합원 이해자에 대한 분양계획 이런 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바꿔 이야기하면 뭐냐, 세대수를 증가하는 경우에는 이 주택조합이 이 권리변동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좀 다르다 그랬죠. 이거는 분당이나 일산에서 나오는 대도시시장, 예, 거기 표현대로 하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시장은, 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그리고 이것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합니다. 그건 이제 52페이지에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권리변동계획과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다른 개념이에요. 권리변동계획은 리모델링 주택조합 해서 하는 거고, 리모델링 기본 계획은 대도시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이런 데서 하는 거죠, 그죠?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 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은 이제 한꺼번에 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정도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이제 나와 있고요. 리모델링을 하고 나면 이제 변하잖아요, 여러 가지가. 근데 원칙적으로 불변합니다. 다만 그 5번에 1번 보시면 세대수 증가하면 뭐가 있어요?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의해서 리모델링을 했든 뭐 어쨌든 권리변동계획이라는 게 나오죠. 세대수가 늘어나게 되면, 그러면 그 권리변동계획에 의해서 변할 수도 있다, 그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공용 부분의 면적이 변하잖아요. 이렇게 세대수가 늘어나면, 그죠? 또 면적이 늘어나니까, 그래도 원칙적으로 불변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도 뭐 귀하게 정해놨다면 귀하게 우선순위를 갖죠. 자, 이렇게 해서 리모델링까지 해서 이제 대외 업무,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시도, 또 시장구수 구청장 업무를 살펴보셨는데, 특히 시장구수 구청장의 행위허가와 리모델링 부분까지 해서 살펴보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사무관리와 관련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